네, 그럼 오늘 광주시의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이평영입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3월 13일 오전 9시 기준 우리 시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접촉자는 총 1,111명으로 격리 대상자는 264명이고 해제는 847명입니다. 확진자 중 8명은 병원 격리 중이며 퇴원 7명 중 3명은 시설 격리, 1명은 자가 격리 중이고 3명은 격리 해제하였습니다. 추가 발견된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 중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검사 진행 상황과 신천지 교인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신천지 교인 중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 미검사자 21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고, 이중 165명이 음성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27일 신천지 시설에 대해 폐쇄 강제 명령을 발동함과 동시에 예배, 모임 등 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3월 25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대구 확진자 3차 이송 현황입니다. 대구 경증 환자 5가구 11명이 오늘 오후 2시에 대구를 출발해서 빗고을 전남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1, 2차 이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송 요원은 전신 보호구를 착용하고 구급차 내 격벽을 설치하여 환자와 접촉을 차단하였습니다. 현재 입원 추려 중인 15분의 대구 이송 환자들의 특이 증상은 없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재현 기자님. 예, KBC 김재현입니다. 지금 특별관리시설 지난번에 뭐 콜센터 있었고요. 그때 같은 자료 내실 때 PC방 노래방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행정처분 관련 검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콜센터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PC방이나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들 위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그때 뭐 이렇게 보건소에서 나가갖고 일일이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좀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각종 문화시설 방역 현황을 일제 또 특별 점검을 시와 자치구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걸 했는데요. 대상은 PC방, 코인 노래방, 성인 게임방 등 1,152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이용 시설 PC방, 코인 노래방과 성인 게임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요. 특히 300평방미터 이상 문화시설을 자치구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들면 뭐 영업장인 경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소독제나 또 방역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했는지를 보고 환기나 또 이격 거리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감염병 관리법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아마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런 조치를 한 내역은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최성희 기자님. KBS 최성용 기자인데요. 그 정부에서 그 통보받은 고위험군 직업군 사실 요양시설 종사자만 왔는데 그 추가돼서 내려온 명단이 아직 없는지 하고
그 검사자가 214명에서 165명 음성, 검사 나머지 진행 중, 이건 어제랑 자료 똑같은데 이게 검사가 더 진행이 안 된 건지 좀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이제 오늘 오후쯤 돼야 이제 그 점검 아니 이제 검사 결과가 자치구에서는 또 지금 현재 그 위탁 기관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지금 중대본에서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직업군도 저희들이 이제 파악되는 대로 또 오면 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권신호 기자님. 네, 내일 3월 14일이 신천지 창립일입니다.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큰 집회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소모임이라든지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그 예배라든지 회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신천지 집합 시설입니다. 지금 어제도 물론 이제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유촌동 뭐 어떤 아파트 이렇게 이제 신천지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집단적인 방역이라든지 또는 뭐 관리, 동향 관리라든지 이런 건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네, 그 언론인들께서 특히 뭐 내일 그런 행사 관련해서 저한테도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신천지와 TF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종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정한 날짜에 이렇게 모임할 계획은 결단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 자치구 그다음에 경찰과 함께 만일에 그런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집합시설 그런 우리가 이제 뭐 계속 그 처음에 112개를 했다가 지금 예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제보가 온다면 현장 확인을 면밀하게 해서 폐쇄할 필요가 있다면은 즉각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예를 들면 특정 그 계층이 사는 아파트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뭐 특별히 그곳이 예를 들면 확진자가 생겼다든지 확진자 접촉 동선에 겹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 특별히 다른 그 조치나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